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저 포인트 카드 같은 것 때문에 그 굳이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도 되는데 약간 그 저 포인트 때문에 그 저 해당 마트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 어, 난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 밥다오님은, 예, 제가, 예, 조금 있다가, 홀로 보내드리오리다. 상대 입고 부르단 말이, 내 입고 부르단 말이. 그래가지고, 계속 뽑아줍니다. 자, 상대도 투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줄 째면 됩니다. 잘 째는 놈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처리와 이런거는 오와 열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일꾼을 좀 많이 뽑아줍니다. 많이 많이. 그리고 가스를 갖다가 4개나 지워줍니다. 그리고 질러 요마들이 내 본진에 와서 약간, 예, 또 난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러노, 이거 미쳤나 이 드론이. 자, 4개까지만 지워주면은 되겠습니다. 질럿이 요 헬프 고때까지만 좀 시간을 또 벌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우면은 추가적인 드론 해처리 등등 그런 게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 4마리, 예, 3마리씩 넣어주고요. 어, 4마리씩 넣어도 됩니다. 5마리씩 넣어도 되는데, 예, 그래도 오바입니다. 예, 3마리씩 넣어주세요. 자, 레어 가주면서. 그리고 랠리 포인트는 이 네모칸 정 중앙, 안주발이 요 정 중앙에 탁 이렇게 찍어줍니다. 예, 그래야 이긴다, 여러분. 이게 빨무의 비밀이에요. 빨무. 랠리를 한 곳에 찍는 비밀. 그러면서 오브로드를 약간 펼쳐줍니다. 오브로드는 본진에다가 몰아놓는게 아니고 최대한 펼쳐주면서 상대의 견제나 그런 벌칙거리 하는걸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막아두는데 시야를 확보해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브로드를 갖다가 최대한 펼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챔버 2개, 히드라 된 2개를 줍니다. 히드라만 뽑으면 됩니다. 저글링 그런거 하지 마세요. 못 먹습니다. 저글링 써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먹히는 상황이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안전하게 히드라로 상대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히드라 단일 체제가 타이밍상 좀 쌓이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오브로드는 최대한 펼쳐줍니다. 이렇게 히드라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공격을 가는 게 아닙니다. 히드라는 무조건 선 방어 후 방어를 하고 나서 이제 적을 좀 더 캐어놓고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히드라는 나오자마자 바로 외곽쪽으로 빼줍니다. 셔틀의 예상 경로에다가 딱 대기를 해놨다가 미니맵을 보고 있다가
견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견제를 잘 막는 방법은 무언가요? 미니맵을 잘 보는 것입니다. 미니맵을 안 보는 사람은 견제를 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 선수도 미니맵을 없애면 저도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견제만 그냥 오지게 갑니다.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미니맵, 미니맵을 자주 못 보면은 그런 걸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다 이 미니맵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니맵을 갖다가 이 잘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디스가 걸리면은 바로 컴퓨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근데 이게 한 번씩 튕기는 게 있나 보네. 나는 안 튕기던데. 재밌겠다. 3대2니까 재밌겠네. 그냥 해야죠. 어떡하겠냐. 그리고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속업이 되면 바로 드랍업을 찍어주고 드랍 준비를 또 해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정면 공격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최대한 견제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되겠죠, 팀이. 이렇게 해체를 좀 늘려주고. 자, 이 수적 열세라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들이대다가는 오히려 게임을 더 이기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타이밍 노리는 거예요. 견제, 그렇죠. 견제만 이제 계속 좀 들어가면은 물량으로 이 밀 수가 있는 타이밍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 자, 이들 이렇게 모아주고요. 자, 아직 공격 갈 필요가 없어요. 저브로드는 한 부대 모아주면 되겠죠. 한 부대. 자, 드랍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자, 아, 이 견제 했나? 견제를 성공한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견제를 일단은 올 좋습니다. 그럼 이제 포토스는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자, 1고 이런 식으로 에그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에그는 원래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벌어주시면 되겠죠. 저거 맞고 나서 바로 그냥 저거 럴크 나오면 바로 막히죠. 맞고 나서 바로 3시로 드랍을 가주면서 3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팁 있네? 그것은 예상을 못했구만. 계속 해주고요. 자, 확실히 상대가 이게 뚫다가 아유 도저히 못 뚫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야 돼. 자, 히드라 이 견제 방어하려고 놔둔 히드라. 다시 빼면서 일단은 톡할 나가 보니까 좀 빡세네.
한 더 뽑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풀로 채워줘야 할 수가 있어.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돼요. 상대들한테. 아이고, 우리 핀도 똑같이 당하면 안 되는데. 막았나? 오케이. 여기는 털었어요. 그러려면은 상대가 어우 좀 뭔가 좀 게임이 좀 이상하다 어? 이거 좀 역전 당할 것 같다라는 약간 이런 필 어? 필이 지금 약간 가득하게 돼요 대가리 속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뽑아주고 이제 압박을 한번 가줘야 되거든요. 압박. 아, 그리고 토스가 지금 견제 안 오겠죠? 예. 견제 대비를 그냥 안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또 조만간 견적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살 약간 쎄하게 좀 들면서 게림직하면서 뭔가 예, 뒷골이 살짝 좀 약간 들리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견제 방어를 좀 해놓고요. 자 수점 우세에 있다 보니까 상대가 견제를 좀 생략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량해도 이기겠지 뭐 하면서 그죠? 예. 여기서 이제 가디언을 갖추셔야 돼요. 가디언. 가디언이가 떠야 이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뭐 재차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얘들아 빨리 타라! 타라 얘들아. 오케이 셋이 타시고 그러면 사후 견제로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 자 하이브 가주면서 가디언 준비 하면서 바로 또 떨어지는 것이죠. 자 요 게임은 항상 저 우리가 드랍이나 이 커널 요런 것만 좀 짐하면은 우리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피해주는 거지. 돈은 좀 있나보네. 루탈. 루탈은 한 두 부대 정도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을 두 부대, 그 다음에 나머지 히드라 딱 한 다음에 황금 비율이죠. 그게 바로 황금 비율. 상대가 그래도 적극적인 헬프를 통해서 토스를 조금 더 살리고 있는 그런 느낌. 자, 근데 토스를 지금 살려도 뭐 딱히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제 가디언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 게임은 역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게임 결과는 제가 웃으면서 아우 역전했네요 하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그렇죠. 견제를 상당히 또 활발하게 해주면서 근데 저 11시 저거 되게 많이 커있네요 생각보다. 저번에 이제 커널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되겠고요. 일꾼만 주기적으로 좀 털어주면 돼요. 일꾼만. 일꾼만 털어줘도 풀어주면 하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 시야 업 그리고 외곽 쪽에는 스포어. 스포어를 깔아놔야지 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자, 가디언이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입구 쪽에 럴커를 해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없네요. 오케이.
우리 팀 쪽으로만 못 가게끔 막아주면 돼요. 막아주고. 자, 이거는 제가 한 부대를 뺀 이유는 해처리를 12개 찍기 위해서. 잘 나왔습니다. 가디언 두 부대. 자원이 많을 때는 쭉쭉쭉쭉 밀려주는 겁니다. 시원하게. 커널만 조심하면 돼요, 커널만. 자, 히드라도 200 채워주고. 적을 계속 가는 겁니다. 가디언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9시를 뚫어주면 돼요. 오케이, 견제 계속 해주고요. 일단 일꾼을 좀 빼는 것 자체가 그 일단 하나의 피해이기 때문에 되게 짜증날 수 있단 말이죠, 상대 입장에서. 7, 8, 됐어. 오케이, 가디언이 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조합을. 이기면 그, 저 사기지 뭐. 그, 가디언이라는 게 필요 없지 뭐. 없애야 됩니다. 블리자드 더내가지고 좀 없애프라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해처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쭉 찍어가지고. 오케이. 지금부터는,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누가 빨리 충원을 해서 병력을 때리 붙나라는 게 이제, 돼버렸네요. 자, 가디언이 그대로 지금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히드라만 충원해가지고 계속 아웃시 쪽으로 때리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9시가 이제 곧 밀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것들 예, 가디언 잡으려고 뮤타를 뽑고 있어요. 좋아요. 자, 어차피 저는 이제 주력이 다시 히드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 대 히드라가 되게 넓은 운동장에서 싸우면 당연히 그 히드라가 이기죠. 자, 이제 되게 파일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커널, 커널 요런 것도 한 마리씩 또 한번 써주는 것도 좋죠. 자, 정면으로 들어가는 러시는 우리 팀 포스가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시에만 일단 계속 때려 부으면 되고, 이 3시가 이제 견제를 조금 할 때가 됐거든요. 바로 그때 이제 열받으면 이제 바로 엘리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시가 밀리기 때문에 예, 주황색이 되게 욕을 처먹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갈색이랑 파란색이 야이 멍청아, 9시 쪽으로 헬 방금 뭐하냐 이 멍청아 뭐 이러면서 이, 예, 사람의 약간 추석 전날인데 그죠? 예, 추석 전날인데 기분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쩝! 쩝! 나왔잖아요. 쩝! 쩝! 나왔으면 이미 많이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오케이, 포스는 힘이 없네요, 그죠? 쩝! 나왔으면 뭐 말 다행입니다. 쩝! 상당히 부정적인 거의 반포기 상태에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말이죠. 쩝! 자, 히드라 계속 막 때려 붙는 거예요. 오, 뭐야? 어지여, 어지여, 요. 오케이. 정말 깔끔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